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예스TV 뉴스 첫 소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와 공동으로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 100일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최종 5개 팀을 선정했습니다.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를 통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이 미래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정훈 기자입니다. 베트남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화물 운송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코코넛 사일로. 코코넛 사일로는 현대자동차 그룹 사내 스타트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설립하고 창업진흥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 운영하는 판교 창업존 입주기업입니다. 보통 화물 시장에는 화물을 옮기고자 하는 화주와 그리고 그 화물을 옮겨주는 운송사 그리고 직접 화물을 옮기는 주체가 되는 트럭 기사분들 이렇게 계시는데요. 저희는 이 세 플레이어들을 저희 플랫폼 내에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서비스를 이제 만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와 공동으로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에 참가하는 최종 5개 팀을 선정했는데 코코넛 사일로도 그중 한 곳입니다. 스타트업 아우토반은 다임러 그룹이 미래 이동수단 분야에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설계한 글로벌 스타트업 플랫폼입니다. 대기업들이 여러 가지 인력과 여러 가지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새로운 비즈니스라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하는 데 있어서 더 부족함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스타트업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성을 채용해서 대기업과 스타트업들이 같이 상생하고 같이 공존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중기부와 메르세데스 벤츠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는 글로벌 협력의 일환으로 국내 미래차 분야 스타트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난 7월과 8월 참여 기업을 모집한 결과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에 총 106개 스타트업이 신청했으며 21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최종 5개 팀이 선정됐습니다. 크게 보면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을 뽑자라는 취지로 평가 기준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선정의 매력도, 그리고 사업 모델의 타당성, 그리고 그 벤츠코리아와의 협업이라는 측면에서 벤츠와의 연계 가능성, 그리고 사업 성과에 대한 것, 그리고 구성과 역량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좀 평가 지표로 삼고 거기에 걸맞는 기업들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5개 팀은 11월까지 100일 프로그램을 통해 각각의 프로젝트별 핵심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보유 기술의 고도화와 시제품 개발, 보안 등 신규 비즈니스 도입에 앞서 사전 검증을 수행하게 됩니다. 베트남에서 화물 운송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쌓은 노하우들이나 아니면 이런 시장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벤츠코리아가 국내에서 하고자 하는 정비사업 관련한 서비스 플랫폼을 좀 같이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육 세션과 멘토링 세션 프로그램을 통해 그간 스타트업 아우토반을 통해 도출된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게 됩니다. 100일 동안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 골 세팅이라고 하죠. 목적을 먼저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러한 목적과 이제 프로그램을 성과물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멘토링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문가 초빙한 이런 특별한 세션을 같이 구성하여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100일간의 교육이 다 끝나게 되면 마지막에 엑스포데이를 거쳐서 그간의 성과와 경험을 발표하는 자리를 갖게 됩니다. 후속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독일 본사에 가서 글로벌 VC들 앞에서 우리 스타트업들이 발표하거나 하는 기회를 갖게 되고요. 중기부는 또 스케일업 등을 위해 2021년 정부 지원 사업으로 사업화, 기술 개발과 정책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기부와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스타트업 아우토반이 스타트업에게는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발판이 되고 참여 네트워크 기업에게는 업계를 선도할 기술들을 발굴하는 등 미래 자동차 산업을 이끌 혁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스TV 뉴스 나정훈입니다.